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피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피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생선에 목을 친다든지 또 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약간의 피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 식물성으로. 아, 식물에도 피가 있습니다. 아니, 자 여기 와서 해코지 형님 뭐 있습니까? 아니, 저 카메라 감독님께서 똑바로 좀 앉으십니다. 똑바로 좀 앉으세요. 어느 카메라 감독님? 지금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너봐라. 식물에도 피가 있다고. 예. 그 무슨 말이에요? 수액들이 전부 피예요. 모양이 너무 예뻐요. 주로 풀을 먹으니까 저도 야 이거 오늘 딱 그러니까. 저의 먹방을 위한 건데 제 날이에요. 제 날입니다. 아, 제 날입니다. 제 손으로 네, 먹어드리죠. 아, 손으로 아, 자 이거 먼저 잘하시죠. 아니 먼저 드시죠. 아, 아니 그래도 아, 그러니까. 웬일이십니까? 아이 왕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아 4시가 먼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신하들이 먹고 한 2분 정도 지켜보고 피를 토하지 않으면 그때 왼젓가락 드렸잖아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아 근데 향이 어쩜 이렇게 네. 굉장히 각자 향이 다 달라요, 그죠? 이 생풀하고 네. 익힌 풀하고 차이는 뭐예요? 익힌 거하고 네. 날 거하고 네. 생식과 화식의 조합. 아하, 네. 좋아. 네. 익히지 않은 것은 기운이 강하죠. 익힌 것은 한 풀 죽었죠. 네. 거기에 익힌 밥이 들어가죠. 아하. 네. 거기에 조선 간장, 집 간장이 네. 들어가요. 그래서 이뇨, 배설에 문제가 없게. 네. 네.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네. 변비 이런 거는 그냥 뭐 네. 그냥 해결이 되는데요. 아, 여성들한테는 최고예요, 최고. 선생님, 이렇게 음식 해주시는 거 너무 기분 좋으세요? 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내 밖에 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 밖에 나에게 네. 대접하는 거. 내 밖에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제가 그걸 내가 충분히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제가 라면을 하나 끓여도 제 딸을 위해서 라면을 끓을 때는 내 영혼을 담아요. 아내를 위해서 끓일 때는? 에? 아내는 밖에서 먹고 내 딸한테 라면을 끓여줄 때는 계란 하나라도 자세히 유통기간도 자세히 보고 물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너무 짠가 약한가 그 다음에 파도 좀 썰어놓고 그렇게 해서 먹고 우리 딸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그 주위를 배려합니다. 막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 맛있나 맛있게 먹나 그렇지. 맛없게 먹나 그게 애비의 마음입니다. 내가 막 사는 줄 알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 뭐예요? 아까 캔 더덕입니다. 더덕. 아 더덕! 더덕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더덕이에요. 더덕을 제가 또 색다르게 더덕, 도라지 이런 게 참 어릴 때 거의 다 그런 거 먹었죠. 근데 어릴 때 샌드위치 드셨다고 안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미국 무대에 그렇게 196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샌드위치를 먹었지. 제가 그 어린이 아닙니까? 근데 색깔이 조금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고추장을 조금 넣으신 것 같아요. 약간 양념이 조금 들어갔고 아, 야. 야. 이제 올린다, 이제 올린다. 산딸기. 산딸기. 야, 참죠. 산딸기 참 한때 저희 가슴을 흔들어 놨던 산딸기. 그렇죠. 예. 야, 에러 영화의 최고였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짤뚱할 수가. 선우영란 씨. 아우, 산딸기. 최고였어, 최고.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더덕 2피인데요. 이제 산뜻하겠다. 뷰가 야. 좋아야 되니까. 데코레이션. 와,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먹으면 깜짝 놀라겠다. 아, 그러니까요. 오, 야, 진짜 맛있겠다. 예쁘다. 자. 이 더덕에 밥에 산딸기. 이거 한 입에 먹기 아깝다. 너무 아깝다. 모양이 너무 예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